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주민의 95%가 러시아 귀속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탈 타스통신 등 외신들은 크림 정치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출구조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크림 당국의 최종 공식적인 투표 결과 발표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크림 주민투표 결과를 거부할 것이며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행동에 대해 명확한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개장 초반 3대 지수는 소폭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우크라이나와 중국 우려가 지속되면서 결국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43.2포인트, 0.27% 내린 16,065.6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5.21포인트, 0.28% 하락한 1,841.13에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역시 15.02포인트, 0.35% 내린 4,245.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우 지수는 5거래일째 하락세를 지속했고 S&P 500과 나스닥도 이틀째 밀렸는데 3대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도 모두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의 주민 투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진 데다 중국 경제가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만 0.43% 오른 반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0.4% 하락했고 프랑스 CAC 40 지수도 0.8% 내렸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0.1% 하락해 석 달래 첫 하락을 기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0.1% 증가와 직전월의 0.2% 증가를 모두 하회한 결과였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등 이른바 변동성이 큰 상품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는 그러나 0.1% 오르면서 두달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연율로는 0.9%로 연준의 목표인 2%에 여전히 크게 못 미쳤습니다. 톰슨 로이터 미시건대가 발표한 미국의 이번 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79.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월 기록인 81.6과 시장 전망치인 82를 하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진행한 리커드 커틴 디렉터는 긴 혹한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이 지수가 선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 상황에 대한 소비자 평가는 지난달에 72.7에서 69.4로 하락했고,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는 2월에 95.4에서 96.1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중국 산시성의 최대 민간 철강 기업인 하이신 철강이 지난 14일 디폴트를 선언해 연쇄 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이신 철강은 이날 만기 도래한 은행 대출 상환에 실패해 태양광 업체인 상하이 차오리 솔라에 이어 두 번째 디폴트 기업이 됐습니다. 하이신 철강은 산시성의 2대 철강 기업으로 민간 최대 규모입니다. 이로 인해 상호 채무가 많은 석탄 업체 등 다른 거래 기업들이 지역 전체에서 연쇄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의 대해 최리입니다. 뉴욕 증시가 약세로 한 주를 마무리 지었더군요. 크림반도 주민투표 앞두고 관망세도 있었지만 중국 회사채 시장에서 태양광 업체에 이어 두 번째 디폴트 기업이 철강 기업에서 발생했다는 소식 투자 심리를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신뢰지수 등 미국 내 경제 지표마저 부진하면서 3대 지수가 지난 한 주 내내 2%가량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크림반도 운명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듯하죠? 예, 주민의 95%가 러시아 귀속에 찬성한다라는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출구조사 결과가 윤곽을 드러낸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관건은 미국과 유럽 등 이른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어떤 추가적인 제재를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이고요. 러시아의 제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은 얼마나 뛸 것인가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여파는 뉴욕 증시도 오늘 밤부터 흔들리면서 한 주를 시작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요. 우리 증시 역시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뜩이나 중국과 우크라이나 사태, 즉 이른바 우크 차이나 리스크가 증시를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눈치 없이 전일 북한이 25발에 달하는 단거리 미사일을 북동해상으로 쐈다고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1910선까지 밀려있는 장이 어떻게 더 빠질지가 걱정이 됩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송촌놈의 증시 타파 시간 신청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아, 1999년에서 사실 밀리면 사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긴 했었었는데 지수가 대외악재 또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1910선까지도 밀려 내려왔지요. 그래도 이제 개파락 이후엔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이 드러났는데 이 정도에서 조정이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반등은 어느 폭까지 가능할런지요. 일단 금요일날 일본 증시가 3% 넘게 급락한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이번 주 주간 전망 전략과 더불어 금요일장 리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일단 양봉을 났습니다. 그렇지만 장 자체가 굉장히 괴로운 한루의 양봉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일단 제가 볼 때는 지난주 금요일날 먼저 봐야 될 그런 포지션이 일단은 그 일본 증시의 급락입니다. 아, 일본 증시가 그 사이 굉장히 좋은 모양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증시보다 더 나쁘게 3% 이상 급락하는 모양을 보였는데 오늘 장을 하여튼 그 일본 증시를 꼭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참 그 중국 증시, 일본 증시 이걸 뭐 등을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일본 증시가 최근에 중국 증시와 같이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 증시도 오늘은 꼼꼼하게 좀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한 14.48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차트로 봐서는 뭐 갠들 차도 양봉입니다만은 개입 자체를 오늘 매울지 안 매울지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에게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라고 했는데 단기적인 매수는 제가 볼 때는 뭐 유효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상승을 추가적으로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으니까 너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요일 자리가 여러분 하필이면 단기적으로 고점 찍고 저점 62% 반등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주가가 1950포인트 300일이평까지 다시 반등한다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겁낼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1950까지 한번 봐주셔도 괜찮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계속 잉태형이 나고 있는데요. 이 모양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서서히 갠들 차트가 고점에서 여러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깃발령이라고 하는데 이 깃발령은 상방이면 당연하지만 하방일 때는 굉장히 리스크를 많이 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스닥 부분을 여러분께서 계속 물량을 조금 축소했으면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그 60일 이평과 갠들 차트의 이격이 너무 큽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60일 이평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자 때 이제 코스닥을 조금 일찍 파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코스닥은 물량을 조금 줄여라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금요일 날 주가가 삼성전자와 네이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이버도 제가 볼 때는 80만원 이 아래쪽에 올라오는 21일 평 자체가 거의 뭐 78만 5천 79만 원 자리거든요. 빠져봐야 크게 빠질 게 없고 또 삼성전자도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자리에서는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다가 갠들 차다가 비석형이 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등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장자차 종목을 지수 관련 주식을 저저히 저점 매수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가 더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원화가 강세 보이고 있고 지난 그 금요일 날 보시면은 모든 그 일본 국내 그 니케이 지수나 상해 지수 이 지수들이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약세를 보인다는 말은 뭐냐? 뭐를 말하냐면 우리나라 약세 그 모든 지수 우리나라도 물론 약세입니다만은 이 지수에 비해서 우리가 덜 빠졌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그 지난주 목요일 날 옵션 선물 만기일에 선반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오늘 금요일까지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 누적을 보면은 외국인과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기관들도 계속 뭐 짧은 단타를 칩니다만은 나쁜 모양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뭐 결정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모양이 크게 나쁘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장 자체가 횡보 국면이 최소 횡보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 악재였죠. 지난주에 여러분 보다시피 1914포인트
이 피봇, 월 피봇 저점까지 다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월 피봇 저점 하방 이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닐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1900 전후에서는 저점 매수 하락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도 서서히 매물을 조금 늘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월 선물이 이제 시작인지 이제 오늘 여러분보다시피 오늘까지 이제 어제 그저 금요일까지 이틀 정도 시작했는데요. 아직까지 뭐 크게 변동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 볼륨잡인다 하단 이탈했던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해야 되는데 과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해도 크게 하락하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서서히 조금 버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과연 뭐 지금 자리에서 계속 그러면 공격적으로 사야 되냐? 공격적으로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담 없는 가격대에서 저점 매수.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격적인 매수 타임에는 분명히 공격적인 매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부담 없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도 부담 없는 가격대에서 저점 매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아주 점진적인 매수를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참 주가가 지난해에 보면은 굉장히 급하게 떴죠. 지난해 참 지겹도록 급하게 떴습니다. 지난 6월부터 여러분 보다시피 10월 중순까지 80일이 떴어요. 그렇지만 지금 주가의 하락이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저도 이제 거의 80일인데 지금 하락이 거의 100일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주가의 고통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런데 이제 주가가 뜰 때는 굉장히 많이 떠서 1770에서 2060까지 떴는데 100일 빠지는데도 주가 자체가 크게 거의 뭐 한 200포인트밖에 안 빠지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을 털고 털었다 이렇게 보는데 전형적인 지금 주가는 페난트형이죠. 페난트형이 추세 페난트형인데 이 페난트형이 당분간 계속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길게 될 것 같은데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61일평이 이제 곧 돌아오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61일평이 돌아온 자리였는데 마지막 혜택이 전에 제일 어려운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지금 참 그 주가 자체가 작년 이제 그 여러분보다시피 10월 이후에 계속 이제 물을 먹이는 장이었죠. 물을 먹이는 장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6개월 장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월부터는 장이 굉장히 좋아지진 않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노력하면 돈 먹을 수 있는 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속단하지 마라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오늘 그 이번 주에 큰 변곡 있죠. 여러분 이번 주 큰 변곡이 있는데 이번 주에 수요일 날 구름이 확실하게 양운으로 바뀌는 대단한 선행 스팬2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주가 자체가 저번처럼 이제 1970포인트 신고가를 냈을 때 저항보다는 이제는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지금 자리에서는 속단하지 마시고 가볍게 매매하셔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저는 주가가 지금 분명히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전환성금 기준세 데드크로스 이 부분이 데드크로스 부분이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이렇게 주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이제 선행 스팬2의 움직임이 마지막 하락에 끝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마지막 하락에 끝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동안 박스권 매매지만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노력하면은 먹을 수 있는 장이다. 노력하면 먹을 수 있는 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종목 찾기라든지 선물에 인내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얇은 길을 보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량주의 담보를 담가서 기다리는 마음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코스피와 반대입니다. 지금 선행 스팬2가 급격히 상승할 자리에 와 있거든요. 여러분 선행 스팬2의 급격히 상승은 도저히 못 말리는 상승입니다. 이 상승이 아니고 굉장히 고점에서 위기 자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후행 스팬으로 봐서는 뭐 당분간 급락 나오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당분간 급락 나오기 위해서는 한 열흘 정도 더 쉬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코스닥이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매물층이 굉장히 두꺼워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닥은 자기 자산에 조금 적은 양을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삼성전자는 뭐 지금 굉장히 사이드 것 같아요. 130만원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수익을 말하다 해서 상세하게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말하다 보실 분들은 인터넷에 서울경제TV 치면 저 큰 얼굴이 나옵니다. 수익을 말하다를 상세하게 보시면 분명히 좋은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이버는 뭐 조금 제가 이제 네이버 80만원 이상에서는 분명히 과열이다 했고요. 네이버는 적정 가격은 저는 한 75만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시장에 가장 지금은 이제 근심입니다.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근심을 주는데 네이버도 기관과 외국인이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자리에 특히 분할 매수를 적극적으로 130만원대는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우리가 보통 네이버나 삼성전자 뜬 다음에 조선이나 건설주가 떠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건설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 후에 충분한 조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주 건설주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주와 삼성전자 네이버가 뜬다면 의외로 장이 이번 주는 굉장히 강세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략 이번 주는 주 초반 조금 주춤주춤 할 겁니다. 그렇지만 주 후반 갈수록 굉장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주식 참 안 썩죠? 주식 썩는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주식은 절대 속지 않는다.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죽을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주가는 뭐 안 팔면 됩니다. 안 팔면 절대 손해나지 않거든요. 뭐 지금 장고장 그거 보면 짜증나니까 팔지 마십시오. 안 팔면은 절대적으로 썩는 주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버텨야 됩니다. 누구 좋아라고 지금 손절매하겠습니까? 누구 좋아라고 손절매하겠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는 1950대를 분명히 다시 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 오늘은 저점 물량을 기분 분명히 메웁니다. 메우면서 주가가 분명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투매에 동참하지 것보다는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거는 다 잊으십시오. 지난주 선물 만기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번부터는 새로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침 방송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1150포인트까지 300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반등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의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때문에 지수 관련주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 천천히 분할 매수 하라고 얘기하셨고요. 이번 주 수요일날 변곡점이 아마 나올 텐데 이전에는 약할지라도 이후엔 강한 주간 전망으로서 전약 후강 패턴을 예측하셨습니다. 건설주도 같이 좋을 거라고 팁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추천 이후에 바로 액션이 왔었던 가스관 테마에 이어서 철도주도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한중 합작사가 북한과 철도 사업을 계약했다 재료가 뜬 이후였는데 뿐만 아니라 정몽준 테마 가운데 가장 싼 가격대라고 보여진다라면서 퍼스텍을 추천하셨는데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25발이나 쏘지 않았습니까? 오늘 관건인 2200원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리뷰 중심으로 먼저 얘기 들려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시장 큰 급락이 나올 것으로 대부분 전문가들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은 저는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눌린 매수에 대한 강조를 드리면서 그동안의 순환매로 바뀌는 패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었죠. 최근에 급락 후에 기술적 반등을 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좀 나아주었고 그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종목들 약세를 보였던 금요일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는 당분간 테마 섹터에 집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바로 가스관 관련주들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빠르게 순환매로 옮겨붙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 가스관 관련주들이나 철도주들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지만 재료 노출 시까지 보유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섹터죠. 그러면서 3월 중순, 이제 곧 나오겠네요. 3월 중순에 러시아 대표단이 방북을 한다라는 그런 재료가 좀 있기 때문에 가스관이나 철도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와 협력도 기대에 봄직한 상황이 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하면서 재료 노출이 나올 때까지 확인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 가스관 관련주들이 일단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금요일에는 바로 또 철도주들 대아TI를 대장으로 해서 대오웨이에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대아TI가 장중에 한 8% 정도까지 시장 대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대오웨이도 한 6%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가스관이 먼저 불을 붙였다가 철도주들로 이어지는 빠른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지금 윗꼬리가 어느 정도 나왔지만은 저점들을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대장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동양철관도 지금 121선, 121선을 터치하고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왔지만은 현재 5일선을 유지하면서 저점 라인들을 서서히 높이면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아TI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5일선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고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재료가 살아있는 상황에서의 급등락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수익을 챙기신 분들이야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셔도 되겠지만은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의 전체 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런 종목군들의 저희 레이더에 걸리면서 적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단타를 치셔도 좋고 말씀드렸듯이 재료 노출 때까지 들고 가셔도 좋고 중요한 건 자신의 성향에 맞게 종목들을 끌고 나가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방송 시간에 반을 또 철도 가스관 관련주들이나 철도주들이 이어서 정치 테마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 목요일에 기망식 관련주들입니다. 일진전기나 일진홀딩스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리면서 준상한가, 그러니까 10%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아졌지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지금 기술적 반등의 캔들 기술적 반등 정도의 캔들의 크기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저의 기법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 기망식 관련주들은 단발성으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아줄 것 같다. 그리고 어느 섹터로 그 자금들이 이동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정몽중 관련주들. 제가 금요일 이 시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시간에 한 반 정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에 역시나 코엔텍이 한 9% 정도 상승이 나와줬었고 현대통신도 한 6% 정도 그리고 한국내화나 퍼스텍도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패턴이 일단은 돈의 장 흐름들이 적중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은 결국에는 돈의 흐름이 어디를 이동하느냐 이걸 빠르게 캐치해내는 게 좀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현재 시장의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돈의 흐름들이 지금 기술적 상승 후에 하락 그리고 테마주들 쪽으로 편성이 되면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윗꼬리라는 부분이죠. 이 윗꼬리라는 게 에너지 응집을 이야기할 때 윗꼬리를 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치고 빠지는 단기성 물량들이 많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시장은 조금 빠른 매매 그리고 빠른 순환매로 시장을 흔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해서 금요일에 뭐 철도주들, 가스관 관련주들, 정몽중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뭐 수익 실현하신 분들께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 정도 말씀드린 이후에 상승이 좀 나아졌는데 제가 이 퍼스텍은 완전 바닥권에서 정몽중 관련주로 엮어버렸죠. 한국내화도 바닥에서 발굴하고 거의 50% 정도 상승이 좀 나아졌는데 퍼스텍 재료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실적이야 뭐 선언한다 하면서 흑자전환을 한 상황이고 T50 수출길도 열려있고 그리고 주말에 어떤 뉴스 나와주었습니까? 하락장인데 지금 북한 미사일 발사 나와주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재료를 알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가스형 관련주들이나 뭐 철도 관련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는 테마 섹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들이 하나하나 액점에서 나오면서 저점들을 높이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땡큐다. 어차피 주식판이 최근에 돌아간 걸로 봐서는 테마 섹터 쪽으로 현재 시장 자체가 돈의 흐름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퍼스텍 충분히 오늘 추가 급등도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퍼스텍 북한발 재료로 재료 그리고 정치 테마로 격포제적인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한가까지 상승이 좀 나아주는지 확인해 보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섹터 역시나 오늘도 관심권에 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장이 지금 금요일에 일단은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양봉권에 들어오면서 살짝 저점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떠서 출발을 한다면 자동차들도 중심으로 해서 건설주들 몇몇 종목들 맥점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이런 종목들도 먹거리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하지만 현재 금요일에 좀 뉴스가 나와주었듯이 북한발 리스크로 인해서 지수가 또 한번 개파락 출발을 한다면 오늘장 어느 포인트에서 저점을 잡아두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셨다가 오늘 지수 출발 상황 체크하고 대응하는 전략을 해서 오늘장은 지수 상황부터 체크하고 종목들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스관과 철도주들은 재료 살아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홀딩 관점의 전략을 주셨고요. 퍼스텍은 주말에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격포제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오늘 급등이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 종목 전략을 떠나서 지수부터 아침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된다. 이렇게 이드코멘터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 중국과 우크라이나 사태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히지만 이것 때문에 주식을 팔지 말라는 투자 귀재 조언인 워런 버핏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뉴욕진 씨는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삼재까지 껴있는 상황인데 1910선에서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을까요? 또 얼마나 조정을 여기서 멈출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 출발진 시와이드 이어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